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예쁜 호프 공방 화분 또 색다르고 다양한 아이들이 준비돼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영상 소개에 앞서서 호프공방분 예약하셨던 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마에서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그림 작업은 다 색칠 작업까지 끝나서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고 제가 이제 주말에 받아와서 택배를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호프공방 사장님께서 형태가 뭐 요런 형태도 만들어주시고 또 위에 이렇게 포인트로 항공샷으로 보면 예쁜 화분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호프공방분을 구매해주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샘플로 몇 개 작업을 해보셨대요. 그리고 요 꼬마 아가씨, 요 너무 예쁘게 꽃다발 들고 있는 요 꼬마 아가씨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들을 좀 다시 좀 바꿔서 만들어 보셨대요. 그리고 예쁜 고양이 그림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고양이 그림도 그려주셨거든요. 지금 번호가 1번부터 4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림도 너무 정성스럽게 그려주고 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화분이에요. 일단 종이컵하고 사이즈 보시고 굉장히 종이보다 훨씬 큰 사이즈인 거 보이시죠? 일단 1번부터 몇 번까지지? 11번? 11번까지 맞나요? 11번까지는 4만원이에요. 일단 사이즈는 12cm 입구, 12cm고 높이 10cm의 화분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예쁜 하얀 바탕에 예쁜 꽃이 이렇게 흩날리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1번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저 여기 화분에다가 누다도 심고 파이브스타도 심고 여기다가 군생도 심어도 예쁘고 창 심으니까 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대풍창은 안 되지만 12cm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소품창들, 그리고 요즘에 창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창금들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창금 같은 거 작은 아이들 심어놔도 아주 멋스럽고 더 고급져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2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1번하고 2번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놓으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2번은 이렇게 들꽃, 들장미인 것 같아요. 빨간 들장미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호프 공방 써 있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종이컵하고 놔드리면 이 정도의 느낌이고 입구는 이거는 12.5 다운이에요. 12.5 그리고 높이 10cm 조금 넘죠? 10.5 이 정도 이렇게 예쁜 2번 화분 1번하고 2번하고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푸른색 바탕의 장미꽃이에요. 푸른색 바탕에 이렇게 예쁜 몽오리 장미 꽃잎 날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는 호프 네임 써있고 이렇게 푸른 장미꽃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보시면 요 화분 형태가 저는 뭘 심어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11cm 높이 나왔고 입구는 12cm예요. 입구는 12cm 이렇게 12cm 조금 넘네요.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군생 심기에도 요즘에 군생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군생 심기에도 너무 예쁘고 진짜 외두 얼굴 예쁜 로제트 예쁜 아이 심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3번은 푸른 색깔의 핑크색 장미꽃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푸른색 장미하고 분홍색 장미, 노란 장미 아주 장미의 총집합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측면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뒷면에는 호프공방 이름이 써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는 가격은 같아요. 4만원씩이고 요거는 지금 12.5cm 13cm에 가깝네요. 그리고 높이는 10.5 그러니까 높이는 10.5에서 10cm 그리고 입구는 12에서 12.5 정도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장미꽃 4번 화분이에요. 여기도 진짜 뭘 심어도 너무 예쁘겠네요. 푸른 바탕들은
다육들이 워낙 색깔이 화사하다 보니까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은은한 보랏빛 있잖아요. 이 짙은 자주빛과 보랏빛의 오묘한 색감이 들어간 색깔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요 5번 스티커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제가 여기 뒤에다 붙일게요. 5번 측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호프공방분은 이렇게 딱 정면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까지 돼 있어서 이렇게 화분을 놓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스톤도 사장님이 되게 예쁜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쓰세요. 그래서 유독 더 빛감이 좋아요.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랏빛 색감의 이렇게 들꽃 장미 같은 5번. 여기는 5번은 조금 입구가 더 넓네요. 13cm 그리고 높이는 10cm. 이렇게 5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아까는 약간 자줏빛 보라였다면은 이번엔 진짜 약간 보랏빛이네요. 그리고 요 꽃은, 요거는 뭘까? 무슨 꽃일까? 이거 야생화집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이 6번은 이렇게 예쁜 보라색깔 바탕에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톤 이렇게 예쁘게 큐빗 붙여져 있고 여기도. 그래서 정면을 탁 여기로 두시고 예쁜 아이를 식재하시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높이 마찬가지로 10cm고 요거는 입구, 여긴 13. 이렇게 입구 13이고 입구도 화끈하고 여기다 진짜 약간 큰 중품 군생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 외도자리 심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6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릴게요. 아, 7번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예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면까지 이렇게 나뭇잎에 이렇게 꽃 큐빅에 노란 장미꽃, 그리고 여기는 분홍색 장미꽃, 여기 노란 장미꽃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화분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7번 여기 안에다 붙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안에, 아이고 마음이 삐뚤어졌나? 이렇게 안에 붙여드렸고, 7번이에요. 7번은 푸른 색깔 노란 분홍 장미 화분이네요. 너무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13이네요. 여기도 13. 7번.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살짝 낮네요. 9.5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7번. 마찬가지로 가격은 4만원이고, 다시 한번 종이컵 옆에 놔볼까요? 사이즈 엄청 크죠? 이렇게. 이렇게 예쁜 7번. 7번 보여드렸고, 호프공방은 이렇게 돌려봐야 제 맛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7번. 그리고 8번. 8번은 사장님이 색다른 스타일로 만드셨어요. 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항공에서 이렇게 항공샷으로 다육이를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 그려달라는 문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 그려주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다 그림 그리는 작업이 너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근데 여기다가 일일이 이렇게 예쁘게 큐빗 붙여주셨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꽃 쭉 그려서 지금 여기 측면에는 이렇게 나비 한 마리 이렇게 심플하게, 측면까지 그림이 복잡하면은 이 포인트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포인트로 나비 한 마리 나르게 해서 8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4만원이고 지금 높이가 8.5, 그리고 입구가 12cm인데 여기 심어지는 부위만 놓고 보면은 8.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어지는 부위는 8.5고, 이렇게 심었을 때 요 군생 심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위에 모양이 되어 있는 화분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쁜 화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종이컵 사이즈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항공샷으로 볼 때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8번, 그리고 9번. 9번도 마찬가지로 요 형태예요. 9번은 푸른,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푸른빛의 장미. 일단 여기는, 여기가 포인트니까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장미 넝쿨로 쭉 해가지고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cm인데 심어지는 부위는 여기는 9cm. 살짝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8.5,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포인트로 보시면 9번.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4만원이고, 이렇게 포인트로 중간중간 이렇게 푸른 장미가 있어요. 이렇게 딱 놓으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9번. 그 다음에 10번.
9번하고 10번, 10번도 마찬가지로 장미꽃은 아닌데 이렇게 푸른 보랏빛, 푸른 보랏빛의 화분이고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로 꽃 그려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예쁜 큐빅 박혀져 있고 이렇게 10번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되고 여기 입구 마찬가지로 12cm 그리고 심어지는 부위는 9cm 그리고 여기 높이 8cm 조금 넘죠? 8.5는 안 되고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만원이에요. 9번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다음은 11번이에요. 11번은 이렇게 예쁜 올리브색 그린색 바탕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씩 이렇게 피어있고 여기 위에가 포인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심어지는 입구는 9.5 나오네요. 여기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12.5 그 다음에 높이 여기 8cm 8.5가 조금 안 되는 높이는 다 똑같네요. 8.5가 조금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4만원 지금 보여드리면 종이컵과 비교해드리면 이런 형태고 여기를 딱 정면으로 두고 심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동그란 분생 같은 거 여기다 심어놓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예쁜 11번까지 해서 4만원짜리는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장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반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 12번 여기 제가 여기 안에다 붙일게요. 12번인데 이 그림 그려놓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거 반하셨대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귀여워요 막 이런 소리 깍 소리 나왔어요. 이게 예쁜 진짜 큰 꽃다발 잔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꼬마의 큰 사이즈와 중간 사이즈 두 개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요거는 세트에 9만원 세트 구성이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 보여드려볼까요? 일단 큰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큰 거는 일단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꽃 세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9만원 세트고 지금 입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구는 지금 11.5cm 그리고 높이는 11cm예요. 이렇게 예쁜 꼬마 아가씨가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이렇게 측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예쁜 큐빅 붙이고 이렇게 나뭇잎 꽃잎이 이렇게 날리는 여기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여운 이렇게 동물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이렇게 들고 있는 큰 사이즈 지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노란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입구가 10cm 조금 넘네요. 10cm 조금 넘고 높이가 11cm 아이고 높이가 10.6 이 정도 10.5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높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측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에 귀엽게 이렇게 큐빅이랑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흩날리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큰 꽃다발을 들고 있는 요 두 개 세트 12번 세트 이렇게 차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군생 심으면 너무 예쁘겠죠? 12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13번은 이렇게 예쁜 여자 아가씨 뒷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린색 바탕이고 하나는 예쁜 보랏빛 바탕이에요. 요 꽃을 그리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요거 13번 번호가 이상하네? 맞아요? 요 13번 요거 세트는 8만원 세트고요. 지금 여기는 같은 사이즈고 일단 입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10cm 그리고 높이는 11cm예요. 높이 11cm에 10cm고 요렇게 요거 하나 이게 아가씨 뒷모습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렇게 모자 쓴 아가씨가 이렇게 예쁜 뒤에다가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싣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예쁜 보라 바탕에 이렇게 뒷모습 있고 여기 또 다른 하나는 예쁜 그린색 바탕에다가 이 그린색 바탕도 심으니까 되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타고 있는 원피스 입고 타고 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뒤에다 꽃다발 이렇게 싣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12번, 13번
이렇게 세트 찰칵 요 8만원 세트 구성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시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했던 화분들이에요. 보시면 더 예쁜 호프공방이에요. 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해바라기 그림. 해바라기 그림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여기다가 멜로우 옐로우 막 웃자라서 저희 매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레포트 합식해서 심었는데 진짜 끝내주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푸른 색깔, 하늘 색깔 바탕에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요거는 14번. 가격은 35,000원이고 입구는 지금 12.5cm죠? 12.5cm. 그리고 높이. 높이는 10cm. 조금 안 되네요. 10cm 조금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종이컵이랑 보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너무 예쁘죠? 15번. 15번은 또 해바라기인데 15번하고 14번하고 세트로 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5번 높이가 지금 9.3cm. 이렇게 그림을 가려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떼어서 안에다 붙일게요. 이 안에다 붙일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이렇게 하늘색 바탕에 이게 측면 뒤까지 이렇게 보면은 오 여기 뒤까지 이렇게 날아가네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해바라기가 너무 예쁘죠. 15번 사이즈 재볼게요. 입구가 12cm 조금 더 넘어요. 지금 종이컵이랑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감이고 중품 군생 심기에 아주 적합한 화분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화분들이 지금 이렇게 14번, 15번 이렇게 복 들어오는 해바라기를 이렇게 놓으셔도 너무너무 예쁘겠죠? 약간 입구는 비슷하고 높이만 조금 차이가 있네요. 14번, 15번 이렇게 개당 35,000원이고 그 다음에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아주 예쁜 보라 바탕에 이렇게 큐빅도 아주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로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보라 바탕에 여기가 정면이고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예쁘게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뒷면까지 이렇게 예쁜 16번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 11.5cm 그리고 높이가 9cm. 11.5에 9cm고 이렇게 예쁜 색깔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면 더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이렇게 하늘 색깔 바탕에 아주아주 아주 이렇게 예쁜 큰 꽃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측면부터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주 잘 어울리는 큐빅 색깔과 이렇게 꽃그림이에요. 시원시원하게 그려져 있고 입구는 지금 보시면 입구는 12cm 조금 넘네요. 요 17번 그리고 이렇게 높이는 10cm. 와 여기다도 진짜 핑크 계열이나 이렇게 주황색 계열 깔맞춤으로 이렇게 심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17번 보여드렸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조금 높이감이 아까 거보다 좀 높이감이 좀 있어요. 측면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게 나뭇잎 흩날리면서 이렇게 요런 톤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찜을 계속 찜이 들어오는데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아쉽게도 한 분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런 보라 계열이나 올리브 톤 그리고 하늘빛 톤이 가장 많이 찾는 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톤으로 좀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11cm고 입구는 그리고 높이는 지금 21cm 조금 안 되네요. 21cm 조금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이컵하고 한번 봐볼까요? 종이컵하고 이렇게 종이컵하고 놓고 보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 감이에요. 너무 예쁘죠? 뭘 심어도 진짜 너무 예쁜 호프공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심어도 예쁜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아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19번은 이번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입구가 조금 이렇게 호리병 같으면서도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19번은 지금 보시면 아까 18번에 뿌리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은한 보랏빛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나씩 이거 큐빅 다 붙여주시고 지금 이렇게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지금 여기가 11.5, 11.5고 입구가 그리고 높이가 11cm예요. 높이가 11cm. 이 형태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식재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진짜 목대 있는 아이들 예쁘게 군생들 심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미인 종류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예쁜 19번 이렇게 호프공방을 보면은 막 심고 싶은 아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아까는 조금 자줏빛 보라였다면 이번에는 은은한 보라 바탕에 이렇게 예쁜 꽃이 그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까지들 신경을 써주세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정면에만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이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잘 그림을 안 그리시잖아요. 공방분들이. 근데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여기 뒤에 여기 조금만 여백이 있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늘 꼼꼼하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나무까지 나뭇잎에 이런 하나하나 이런 무늬까지 다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일이 다 이렇게 스톤 작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쁜 20번 20번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번도 10.5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높이 11cm예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렇게 20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21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14번부터 24번까지는 개당 35,000원의 금액이에요. 자막으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21번은 이렇게 그린색 바탕에 측면 이렇게 장미꽃 장미가 컬러별로 다 있어요. 노란 장미, 보라 장미, 핑크 장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1cm 높이에 입구 10cm 이렇게 해서 21번 이렇게 찰칵 보세요. 그 다음에 22번은 겨울 그림인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보세요. 고양이가 겨울 이렇게 나무 숲에 와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양이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겨울 분위기를 참 예쁘게 잘 내시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눈이 와 있는 예쁜 겨울 숲 속에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는 이게 자꾸 돌아가네. 지금 이렇게 해서 11.5 10.5 숫자를 못해 10.5 에다가 입구가 10cm 지금 높이가 요 항아리 형태가 높이가 11cm 에서 10.5cm 그 정도 0.5cm 오차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하얀 색깔 큐빅도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예쁜 큐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쁜 22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요 화분 너무 분위기 있고 딱 예쁜 것 같아요. 22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이렇게 블루베리 열매 같은 이렇게 산나무 열매에 고양이가 밑에서 아주 늠름하게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23번 이것도 이렇게 열매 측면 이렇게 뒷면은 호프공방 이름이 써있고 이렇게 너무 운치 있고 예쁘죠? 약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11.5cm 조금 넘죠? 10.5cm 옆에서 답답해가지고 10.5cm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10.5에서 11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구는 거의 다 10cm네요. 23번까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 보여드렸고 요 항아리 형태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23번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24번은 이렇게 여기다가 저 주황 색깔로 물드는 다육들 심었더니 진짜 예쁘더라고요. 누다도 심고 저는 막 그렇게 했는데 다 잘 어울려요. 주황색으로 물드는 다육들 있으면 요런 계열 사셔가지고 심으시면은 진짜 찰떡같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입구 재볼게요. 입구는 11cm
지금 심어지는 데는 11cm고 높이는 10.5예요. 10.5.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측면. 측면 여기 여기까지. 와, 이렇게. 그래서 거의 여백이 없네요. 이 화분이 여기는 여기 측면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보는 재미도 있네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도 뭔가 분위기가 있죠? 이렇게 여기 정면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까지 해서 35,000원 구성은 다 보여드렸어요. 개당 35,000원 세트는 다 보여드렸고 이제부터 세트에 6만원 세트 보여드릴 거예요. 고양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눈 맞고 있는 고양이를 그리셨는데 분위기가 뭐랄까 되게 묘하면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운치 있고 분위기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또 수톤 작업까지 다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25번 제가 이 세트에 두 개에 6만원이고 드릴게요. 요거는 딱 빨간 포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빨간 포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10cm 아니에요? 여기 10cm? 근데 왜 거기다 지나갔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0cm죠? 여기 10cm 조금 안 되네. 이게 딱 빨간 포트가 9cm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포트보다 살짝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는 9cm 조금 넘네요. 9.3. 이렇게 예쁜 고양이 화분. 이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큐비 이렇게 예쁜 바탕에 고양이 한 마리가 눈을 맞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25번 세트 구성이에요. 25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도 고양이에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약간 뚱냥이에요. 뚱냥이 얼마나 사료를 잘 먹었는지 애들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뚱냥이거든요. 사장님 댁에 있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뚱냥이 26번 너무 귀엽죠. 고양이 26번 여기는 지금 입구가 10cm 여기는 10cm 그리고 여기도 10cm 지금 답답함을 못 이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제가 자꾸 숫자를 헷갈려 하니까 지금 여기 9cm 조금 넘죠. 높이가 비슷하네요. 9.3cm 정도 그리고 입구는 9에서 10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지금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스톤을 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분위기 운치 있는 26번 세트 26번 뚱냥이 두 마리 이렇게 해서 26번 세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27번은 너무 귀여운 겨울 꼬마 아가 둘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여자 아가 둘이 선물 배달을 가는 중인데 이렇게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요 꼬마 아가씨 27번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귀엽게 스톤 작업 두 개씩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줄무늬 레깅스를 입고 강아지랑 같이 배달을 가고 있죠. 이렇게 귀여운 꼬마 아가씨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0cm죠. 10cm 그리고 높이 요거는 살짝 조금 더 높네요. 9.6cm 정도 나오네요. 9.6cm 정도 나오고 요거 마찬가지로 얘가 27번 세트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귀여운 부츠를 신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27번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은 남자 꼬마예요. 사실 요거는 제가 요 남자의 그림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했던 건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가 구매 안 하고 양보해 드리려고요. 이제 소개하고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이건 제가 가질 거예요. 저 남자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눈사람을 또 이렇게 귀엽게 껴안고 있고 이렇게 전 여자아이 심었었잖아요. 저번에 심어가지고 짧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아이도 하나 이렇게 한 벌 놓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을 안고 있는 남자아이 2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구는 10cm
높이는 여기 10cm 살짝 안 돼요. 10cm 살짝 안 되고, 이렇게 귀여운 꼬마 남자아이가 하나는 눈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이렇게. 요 겨울 분위기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남자아이 28번 세트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2종의 6만원 세트 구성이고, 그 다음에 진짜 깜찍한 여자아이 세트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자 꼬마아이가 이렇게 눈사람을 안고 있죠? 28번, 29번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놓으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겨울이라고 해서 겨울 지나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겨울 계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화분 내놓으면은 여름에 더울 때 이 화분 봐놓으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10번, 10cm, 29번 이렇게 해서 선물 들고 배달 가는 꼬마 아가씨, 이렇게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느낌이 나죠. 눈이 막 날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랑 같이 선물 배달을 가고 있는 꼬마 아가씨와 눈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겨울을 즐기는 꼬마 아가씨 그림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29번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 아이들 너무 예쁘니까 한번 구매해 보세요. 그 다음에 30번은 와, 30번 요 아이들도 뚱냥이에요.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맘마주는 아이들이 다 뚱냥이들이라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아주 고양이를 예쁘게 그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은은하게, 이게 지금 하얀 눈이 내린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나무 위에 울타리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하얀색 고양이. 지금 30번 세트는 하얀색 고양이, 그리고 또 여기도 요 아이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요렇게 회색빛 고양이 그림이에요. 고양이 그림들을 계속 이렇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고양이 세트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0번 세트 하얀 나무까지 올라와 있는, 하얀 눈 배경 속에 나무까지 올라와 있는 뚱냥이 두 마리예요. 그리고 이제 31번은 진짜 깜찍한, 여기 새가 여기 앵두열매 같은 이런 산열매를 이렇게 물고 있죠. 이렇게 산열매 물고 있는 요 새 추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이렇게 고양이. 아, 요 새를 노리고 있나봐요. 새를 노리고 선물 상자에 숨어서 새를 노리고 있는 고양이와 이렇게 산열매에서 귀엽게 앉아있는 까만색 고양이를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산열매 그림, 이렇게 항아리 그림, 항아리하고 이렇게 롱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이즈 재드릴게요. 31번 여기 있고, 10cm, 그리고 높이도 10cm. 이렇게 새를 노리고 있는 고양이 그림, 겨울 그림 아이랑 예쁜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9.5cm 입구에 높이 7.5cm예요. 이렇게 예쁜 31번 세트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나름 분위기 있게 유용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31번, 그 다음에 32번은 겨울 꼬마 아가씨 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얀색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여기는 산타 모자를 쓴 귀여운 갈색 강아지랑 같이 선물을 주러 가나봐요. 너무 귀엽게 선물을 주러 가는 꼬마 아가씨 그림이에요. 두 그림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가 여기 살짝 보이죠. 이렇게 강아지 목도리까지 두른 요 강아지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32번이에요 귀여운 꼬마 아가씨. 이거 32번 지금 보시면은 10.5cm, 그리고 여기는 10cm, 약간 0.5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높이 9.5 화분이고, 이렇게 귀여운 꼬마 아가씨 그림이고, 종이컵하고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종이컵. 이렇게 종이컵보다 확실히 확 크죠? 이렇게 예쁜 32번. 그 다음에 33번 보여드릴게요. 33번은 요 안경 쓴 꼬마 아가씨가 겨울을 벗어나서 봄이 왔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입은 두 가지 그림이에요. 옷을 갈아입었죠? 너무 귀엽죠? 33번 입고 10cm고
높이도 10cm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안경 쓴 아가씨, 강아지도 지금 모자를 벗었어요. 너무 디테일하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큐빅 작업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33번 세트. 그 빨간 포트 다육도 여기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 빨간 포트 두 포트 넘게 합식도 할 수 있어요. 빡빡하게 넣으시면은 아주 사이즈도 딱 가정해서 쓰기도 좋고, 또 키핑장에서도 웬만한 중간 정도의 군생들 심기에 너무너무 예쁜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지금 33번 보여드렸고, 34번 보여드릴게요. 34번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항아리 모양이랑 이렇게 컵 와인잔 같은 모양의 화분이에요. 일단 입구는 10cm, 그리고 여기도 10cm 조금 넘죠? 10cm라고 보시고 화분에 이제 심으실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높은 거는 10cm고 낮은 거는 9cm예요. 1cm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지금 34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은은한 바탕에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흩날리고 있고, 그리고 고양이도 하얀색이 아주 깨끗해 보이는 예쁜 수줍은 고양이가 이렇게 꽃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34번 세트.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2종의 6만원 세트 구성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34번, 그 다음에 35번 보여드릴게요. 35번은 겨울 고양이. 이렇게 눈웃음 치고 있는 열매를 먹고 있는 고양이와 이렇게 겨울 숲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눈을 맞고 있는 고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측면까지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찰칵 35번 너무 예쁘죠? 35번은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35번도 마찬가지로 입구 10cm 살짝 넘고 여기도 10cm, 그러니까 10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9.5 그리고 8.5 9.5, 8.5 높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고양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35번, 그 다음에 36번은 베리 그림이에요. 이 베리 그림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연두 색깔 바탕에 이렇게 열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세트예요. 일단 세트로 놓고 보여드려 볼게요. 고양이가 이렇게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위에 올려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고 36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cm 조금 넘고, 여기는 10cm예요. 그리고 높이 8.5, 9.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찰칵. 그래서 얘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예쁜 열매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이렇게 측면에 열매 고양이가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쁜 36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37번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고양이에요. 창밖을 이렇게 밖에 창밖에 열매 나무가 열려 있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겨울 고양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이 그림 있었는데 다른 화분 형태, 이렇게 새를 노리고 있는 고양이, 이번에 하얀색 고양이가 이렇게 귀여운 새를 노리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입구 9.5cm, 여기도 9.5cm, 약간 높은 항아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높이는 10cm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7번 세트, 고양이 세트 너무 예쁘죠? 이렇게 겨울 그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열매들이 있어서 더 깜찍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37번, 그 다음에 38번 보여드릴게요. 38번은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이렇게 꽃나무 밑에 있는 고양이와 이렇게 베리, 열매 열려있는 이렇게 그림이에요. 은은한 보랏빛 바탕에 이것도 조금 길은 항아리 형태를 하고 있고 높이 10cm에 입구, 입구도 요거 10cm.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9.5, 9.5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너무 예뻐요. 그림이 이렇게 꽃이 날리고 있어요. 뒤까지 이렇게 꽃이 날리고 있고 보시면 뒤에까지 분위기가 이게 측면이에요. 측면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랏빛 좋아하시는 분들 38번 세트, 찰떡같이 예쁜 38번 세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39번, 39번은 이렇게 여기서 자고 있나봐요. 열매 밑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서, 열매 열린 나뭇가지 위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 그림을 그린 거고, 또 이쪽은 이렇게 나무 끝에 올라가서 이걸 따먹으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 고양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트예요. 찰칵 39번. 제가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요거는 10cm, 여기는 9.5, 그리고 높이는 여기 하나는 9cm고 하나는 9.5cm.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낮잠 자고 있는 고양이와 여기 열매, 이렇게 해서 39번. 마찬가지로 2종 6만원 세트, 그 다음에 40번 세트. 40번 세트는 이제 요렇게 요 형태로 처음 만드셨어요. 이거 딱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씩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사이즈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씩 돌려가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8.5, 그 다음에 얘는 약 9cm, 약간 0.5 차이 나죠. 그리고 여기 높이 10cm, 높이 10cm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보라 바탕이고 여기는 푸른색 바탕이에요. 그래서 보라 바탕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여기를 정면으로 둔다고 하면은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그림이 탁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탁 올라가는 이렇게 예쁜 보라 바탕, 그리고 푸른 바탕은 이렇게 푸른색깔 장미,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넘어가죠. 이렇게 푸른 바탕, 보라 바탕에서 40번 세트. 이렇게 이것도 2종에 6만원 40번 세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41번. 41번은 3종이에요. 3종. 귀여운, 약간 아까 보여드린, 지금 현재 계속 보여드렸던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이렇게 고양이 3종.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이렇게 장미, 덩굴 사이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고양이랑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이렇게 눈을 막고 있는, 눈이 우는데 그 사이에 또 꽃도 피었어요. 이렇게 약간 밤하늘 느낌일까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41번은 3종에 7만원 세트 구성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9.5, 그리고 여기도 9.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9cm, 그리고 높이가 얘는 7.5고 얘는 8cm, 여기도 요것도 8cm. 요렇게 해서 3종 요거 득템하세요. 이렇게 해서 7만원 41번. 그 다음에 이제는 그 3종에 5만원 했던 세트 구성 있잖아요. 그거 제가 번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빨간 그 포트 들어가는 아이들, 들어가는 화분 사이즈라고 딱 말씀드렸죠. 10cm, 9에서 10cm 입구를 하고 있고, 잠깐 자 좀 주세요. 높이가 9.5, 높이 9.5, 조금 낮은 게 몇 cm일까요? 조금 낮은 게? 다 9.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3종에 5만원 세트, 이번에 몇 세트 안 나와서 잘 보여드릴게요. 42번 그림 보세요. 찰칵 이렇게 42번, 그 다음에 43번 이렇게
43번, 그 다음에 44번. 4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번. 45번. 그리고 46번. 46번. 그 다음에 47번. 아이고. 이렇게. 47번. 이렇게 해서 6가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것도, 이거는 거리대의 베란다에서 굽다리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런 형태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47번까지 오늘 호프공방 화분 다 보여드렸어요. 너무너무 그림을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그려주셔서 제가 더 조금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좀 정성을 가득 담아서 영상을 소개시켜드렸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모래요정 번호로 주문 주시면 되고, 이렇게 예쁜 화분 영상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일 모래요정 다육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